비긴 어게인 코리아 이하이의 로즈 무대 영상이 90만 뷰를 돌파했다. 지난달 27일 방송된 JTBC 비긴 어게인 코리아 4회에서 이하이는 자신의 정규 앨범 퍼스트 러브 타이틀곡 로즈를 열창했다. R&B 하우스 장르로 이하이 특유의 몽환적인 목소리가 매력적인 로즈는 빌보드 K-POP 차트 1위에 오른 바 있다. 이하이는 해지는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로즈를 열창하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목소리를 뽐냈다. 해당 영상은 오후 2시 20분 기준 유튜브 조회 조회수 61만 뷰, 네이버 TV 캐스트 조회수 28만 뷰를 돌파하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무대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진짜 이건 미쳤다. 오랜만에 하이님 방송 나온다고 해서 진짜 몇날 며칠 오늘만 기다렸네요. 유일무이한 이하이 목소리, 멋진 뷰에 하이 언니 목소리에 미모에 미쳤다. K-POP 스타 나왔을 때확 변하던 이하이 눈빛을 다시 봤다. 고독하고 짙은 목소리, 진짜 독보적이다. 와 로즈, 발매된 후로 한동안 계속 이 노래만 들었는데 그때 버전도 좋았는데 이번 버전 도 최고네요. 확실히 그때보다 더 여유가 생겼고 노래가 성숙해진 느낌. 앞으로 노래 활동 응원할게요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가수 이하이가 친언니와 훈훈한 우애를 자랑했다. 이하이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주겠다는 언니에게 마스크 쓰고 찍은 뭐해 라고 말했지만 언니는 예쁘게도 찍어줬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하이는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한 꽃 옆에 서 있다. 마스크로도 가려지지 않는 그의 남다른 외모가 이목을 집중시킨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이하이가 언니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겼다. 이하이가 예쁘게도 찍어줬다 고맙다고 하자 언니는 고맙긴 찍고 싶어서 찍은 건데 라며 추억거리 쌓기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돈독한 우애가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이하이가 라식 수술 이후에 일상을 전했다. 가수 이하이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눈을 감은 채로 감자칩을 먹고 있는 이하이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하이는 사진 위에 라식 수술 1일차, 이것이 바로 눈 감고도 먹는 열정이라고 적었다. 라식 수술을 한 이하이는 눈을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과자를 먹으며 먹는 것에 진심인 귀여운 모습을 보여줬다. 최근 AOMG로 소속사를 옮긴 가수 이하이가 YG 정책 피해자설에 대해 명했다. 이하이는 유튜브 채널 본인 등판에 출연해 YG 피해자라는 일각의 소문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이하이는 YG 정책 최대 피해자라는 댓글을 보고 처음 데뷔하는 가수인데 이 정도로 많이 투자하고 프로모션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든든한 프로모션을 받았다며 저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짠하게 보고 있었다며 나를 아끼는 만큼 좋은 퀄리티로 앨범을 내주시려고 오래 걸렸던 것 같다. 앨범이 발매가 늦어졌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쌍하게 안 녕겨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이하이는 절 왜 그렇게 보시죠? 라고 반문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MBC 에브리원 주간 아이돌에서는 예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이하이가 출연해 MC들의 짓궂은 장난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의외의 예능감을 자랑했다. 이날 주간 아이돌의 대표 코너인 랜덤 플레이 댄스를 앞두고 이하이는 수능 시험을 보는 것 같다라며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을 선보였는데 막상 음악이 시작되자 180도 돌변에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완벽한 댄스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어 올해로 21살이 된 이하이는 한껏 물오른 섹시함까지 뽐내 모두를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MC들에게 본인만의 스웨그 가득한 흥을 전수하기도 하며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팔색조 매력을 뽐냈다는 후문이다. 이 주간 아이돌 이하이 편에서 진짜 이하이의 매력을 알게 된다. 이하이 입덕하는 사람들 중 이 영상 보고 입덕한 사람들도 꽤나 많다고 한다.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로얄스로 9주 연속 1위를 차지한 17살 가수 로드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내비쳤다. 최근 유니버셜 뮤직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K-POP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좋아하는 뮤지션을 꼽자면 이하이라며 이하이와 내가 동갑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이하이의 곡을 직접 부르기도 했다. 사회적 기업 나눔 스토어는 가수 이하이가 스타 및 쌀화환 1.4톤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전화복지재단에 전량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하이가 기부한 스타 및 쌀화환은 YG 엔터테인먼트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이하이의 공식 팬클럽이 YG 사옥으로 보낸 것으로 소외계층을 돕고 싶다는 이하이의 뜻에 따라 사랑의 전화복지재단에 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쌀화환 1.4톤은 결식아동 13,000여 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사랑의 전화복지재단이 지정한 기부처 35곳으로 각각 40kg씩 나누어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찾기 힘든 중저음의 소울풀한 음성
검색을 갖고 있는 가수 이하이. 잠깐의 공백기에 많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다시 방송에서 볼 수 있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세계의 여러 뮤지션들에게도 인정받고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극찬을 받았는데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대표 가수로서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